사실은 여러분들이 노화에 대해서 별로 인식하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지금 진로 고민도 많이 하고 공부도 열심히 하고 있을 거고 앞으로 살아갈 날들에 대해서 성장하는 것들에 관심이 되게 많으시잖아요. 근데 사실은 저희가 인류가 풀지 못한 되게 많은 생물학적인 숙제들이 많이 있는데 그중에서 사실 많은 사람들을 슬프게 하기도 하고 많은 사람들이 정복을 하지 못했던 것들 중에 하나라고 하면 가장 대표적으로 노화가 있을 겁니다. 근데 지금 여기에 보시면 여러분들이 조선시대에 태어나셨다고 하면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한 40세 정도? 여러분들이 이제 몇세안 남았죠. 저도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 40세 정도가 조선시대의 평균 수명이었다고 해요. 근데 조선시대에도 여기 보이시는 영조같이 상당히 오래 살았던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우리가 왕이 아니더라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2022년생 우리 통계청 자료를 보면 87세까지가 이제 기대 수명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여러분들이 살 날이 많이 남긴 했습니다. 근데 그런 지금 보면 어떻게든 노화를 관리하고 있는 건가? 이런 일들이 그런 생각을 해볼 수도 있는데 여전히 우리한테는 되게 노화는 미스테리한 질문이긴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주변에 여러분들의 또래 친구들도 많이 보시겠지만 지금 한국 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아기들이 많이 안 태어난다 이런 문제에 더해서 되게 이제 그 노인 인구의 비율이 높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노인 인구 특히나 이제 65세 이상의 고령 인구 비율이 사회에서 전체 20%를 넘긴 사회를 저희는 초고령 사회라고 부르거든요. 저희는 한국은 초고령 사회에 상당히 빠른 속도로 진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는 되게 늙어가고 있는 사회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죠. 그런데 이제 이렇게 보면 나이가 오랫동안 잘 사시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초고령 사회가 가진 가장 큰 문제점은 뭐냐면 저희가 이제 65세 이후 그전에도 사실 사람들이 많이 아프지만 그때부터 되게 많은 사람들이 여러 질병을 앓고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저희가 그 사망하게 되는 65세에서 85세 기간 한 20세 정도 차이가 날 텐데 그 정도 기간 동안 상당히 많이 의료 비용을 지출하고 삶의 질이 상당히 많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기대 수명과 그런 것들을 우리가 건강하게 살수 있는 우리의 나이라고 이제 부르는 건강 수명, 기대 수명은 우리가 죽을 때까지 사는 나이, 이런 두 나이 차이가 완전히 동일하다면, 기대 수명과 건강 수명이 완전히 같다면 우리는 행복하게 잘 살다가 세상을 떠나게 되겠죠? 근데 세상, 사실 삶은 그렇지 않아요. 많은 사람들이 아프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아프게 되는 것들도 빈부 격차가 있어요. 처음부터 되게 잘 관리한 사람들, 그리고 이제 잘 좋은 음식을 먹고 운동을 열심히 하고 뭐 그런 분들은 더 이제 건강 수명이 긴 반면에 그렇지 않은 분들, 되게 건강 관리에 어려움에 처하게 되는 그런 이제 극빈층이나 그런 분들은 건강 수명이 상당히 짧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여러 가지 문제들로 인해 가지고 사실은 사회적인 문제를 떠나서 저희 나라에 이제 이런 의료 보험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돈 문제, 한마디로 말해서 돈 문제죠. 돈 문제들이 상당히 심각해지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은 인식하지 못하지만 젊은 층들이 다 이제 노년층을 먹여 살려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불만들이 사실 젊은 인구들한테 늘어나고 있고 세대 갈등으로도 많이 이어지고 있는 게 지금의 현실입니다. 근데 이거는 사실 피할 수 없는 시대적 숙명처럼 보이기도 하는데 저는 이제 생물학자고 여러분들도 이제 생물학을 하겠다는 데 관심이 상당히 많은 학생들이라고 이해하고 있는데 사실은 생물학을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노화라는 건 되게 중요한 흥미로운 질문입니다. 그래서 노화를 막을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던져보는 게 저희 이번 강의의 중요한 목표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제가 속해 있는 저희 생명공학연구원, 한국생명공학연구원에서 제가 속해 있는 부서가 이제 노화융합연구단인데, 노화융합연구단은 여기 뒤에 기사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노화는 치료 가능한 질병이라는 어떤 되게 선언적인 명제를 던지고, 이런 걸 어떻게든 막아보겠다는 집단이거든요. 근데 일단 제가 강의를 이제 강의의 되게 초반부잖아요. 이런 걸 보면 여러분들이 이게 과연 말이 되는 얘기인가? 라는 생각을 할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강의를 들으면서 같이 한번 고민해 보시죠. 그래서 저희 연구단이 목표로 내걸었던 건 이런 겁니다. 저희는 노화를 진단하고 싶어 해요. 노화를 진단을 해서 노화의 속도를 여러분들의 사람들마다 개별들이 얼마나 빠른 속도로 늙어가는지를 측정하고 싶어 합니다. 그 측정하고 싶어 하는데 그중에서 노화가 가속되는 사람들을 우선적으로 대상으로 이런 사람들을 막을 수 있는 치료제나
혹은 노화를 지연할 수 있는 지원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게 저희 연구단의 목표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강의를 듣기 전에 보면 여러분들은 노화 치료제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을 거기 때문에 뭐 완전 사기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주제지만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노화를 치료하겠다는 게 그냥 단순히 선언적인 얘기가 아니라 조금 더 과학적 가능성이 있는 얘기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세상 속에 살고 있다라고 여러분들은 느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제 저희가 노화는 무엇인가에 대해서부터 한번 시작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노화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면 여러분들이 그렇게 늙어감을 못 느끼겠지만 여러분 주변의 가족 그리고 할머니 할아버지 이런 분들을 보시면 이제 조금씩 조금씩 오랜만에 만날 때마다 늙어가는 걸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근데 그 노화를 생물학자가 아니더라도 많은 사람들은 노화라는 건 그냥 단순히 시간의 흐름이라고 생각을 많이 해왔거든요. 옛날부터 노화를 지금 알게 된 건 아니잖아요. 예전 인류부터 알게 되었는데 우리가 시간의 흐름을 막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시간의 흐름을 막을 수 없으니까 노화는 그냥 우리가 처한 운명이지 이걸 우리가 컨트롤할 수 있는 조절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라고 옛날부터 생각을 되게 많이 해왔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했던 노화의 모습은 이런 거예요. 마치 방이 있는데 방에 우리가 치우지 않고 쓰레기를 계속 버려요. 방에다가 그러면 이게 되돌릴 수 없는 상태처럼 보이잖아요. 이런 상태가 되면 뭐 치우고 싶지는 않고 방을 갖다 버리고 싶어 질 것 같거든요. 제 방은 아닙니다. 근데 이런 상태가 될 때까지 우리 몸이 망가져가는 것 시간에 따라서 어쩔 수 없이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우리 세포 우리 장기를 재활용할 수 없게 되고 그래서 우리는 죽는다 라고 사람들이 많이 생각해 왔어요. 그게 꼭 완전히 틀린 생각만 아닙니다. 그러니까 뭐 막을 수 없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을 되게 많이 해왔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노화를 막고 싶어해요. 생각해보면 우리가 되게 건강하게 젊게 오래 살 수 있는 것은 너무나 우리한테 기회가 된다면 너무나 하고 싶은 일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특히나 권력을 가진 사람들 뭐 진시황이라든가 아니면 대항해 시대 때 뭐 그런 다양한 이런 탐험을 떠났던 그런 귀족들 뭐 젊음의 샘을 찾겠다는 사람들 그리고 어떤 뭐 귀족 부인의 뭐 되게 엽기적인 스토리로 유명한 젊은 뭐 그 처녀의 피를 가지고 목욕을 하면 뭐 오래 산다고 해가지고 엄청난 많은 살인을 저질렀던 뭐 영화로 나왔던 이런 일들이 다 우리가 노화는 되돌릴 수 없다고 생각은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 노화를 막겠다는 욕망은 존재했다라는 거에 중요한 사례들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노화 치료에 대한 개념이 없더라도 여러분들이 혹은 여러분의 부모님들이 바르시는 뭐 화장품들 이런 걸 보면 뭐 영어를 쓴다면 너무 쉬운 영어를 쓴다면 안티에이징 안티에이징을 한다는 화장품들은 너무나 많이 존재해요. 그러니까 사실은 뭔가를 우리가 꿈꾸고 있는 건 맞단 말입니다. 옛날부터. 근데 이제 생물학적 관점에서 노화를 이해한다는 건 대체 뭘까라고 하면 이런 단순히 욕망의 산물만은 아닙니다. 우리는 생물학적으로 뭔가를 들여다본다는 것은 뭐 여러 가지 방법론이 있겠지만 우리가 나이가 들어가는 과정들을 어떻게든 생물학적으로 해석하는 거죠. 그러려면 이 나이 들어가는 과정에서 우리 생물을 구성하는 세포나 조직이 어떻게 변해가는지를 어떻게든 고해상도로 이해할 수 있으면 우리는 그걸 되돌릴 수도 있지 않을까? 라는 것들이 사실 생물학자들이 생각하는 그림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을 바라보면 주름이 생기고 이런 것들을 흔히 볼 수는 있는데 그런 것들 말고 주름이 생기는 것도 중요한 생물학적 현상이지만 그러한 현상들이 피부뿐만 아니라 우리의 다양한 뭐 심장이나 간이나 다양한 장기에서 어떤 식으로 벌어지고 있는지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거기 안에서 그 세포들의 모양들이 많이 바뀌어가고 있고 특히나 나빠지는 세포들도 생기고 이러한 세포들이 주변 세포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기도 하고 그러한 되게 어떤 과정들이 나이가 들면서 축적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런 것들을 보고 있으면 아, 우리가 피할 수 없는 건가?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여기서 어떤 막을 수 있는 힌트가 나오기도 하고 그런 생물학적인 과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생물학이라는 건 뭘까라는 걸 여러분들이 많이 생각을 안 해보셨겠지만 여러 답이 있겠지만 저는 생물학은 결국에는 생물을 보는 학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생물학이라는 것도 되게 태초부터 사실 학문이라는 이름이 나오기 전부터 우리가 다양한 생물들을 마주하면서 생기는 호기심 예를 들면 뭐 개미들은 왜 저렇게 줄지어 다니냐 그 줄지어 다님을 예전에는 뭐 아 이건 뭐 신의 계시다 혹은 뭐 개미들 그냥 뭐 저렇게 그냥 움직이는 거지 하면 아무 생각 안 할 수도 있지만
이렇게 개미들이 움직이는 이유를 특정한 어떤 뭐 페로몬이나 개미들의 어떤 그 어떤 메커니즘이나 기전이라고 하죠. 그런 것들을 이해하게 되면 그게 생물학적 질문이 되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는 노화 과정도 그런 식으로 우리 몸에 있는 장기, 이런 특히 장기 안에 어떤 구성하는 세포들,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변해가는지를 이해하면서 우리가 노화에 대해서 더 자세히 이해할 수 있는 가능성들이 생겨왔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 그 중에서 사람들의 가장 흥미를 끌었던 건 뭐냐면 처음에 왜 모든 종들이 다 같은 속도로 늙지 않지? 라는 질문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사람으로 태어났으니까 여러분들이 수명이 80세 정도 되는 겁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강아지로 태어났으면 여러분들은 20살 정도 살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여기 보이는 어떤 돌고래로 태어났으면 200살 정도 살 수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자연을 바라보다 보면, 생물학자들은 자연에서 많은 힌트를 얻는데 거기를 보다 보면 왜 얘는 오래 살지? 얘는 왜 빨리 죽지? 다 시간의 흐름은 다 똑같은데? 얘도 같은 시간을 경험하고 있는데 왜 어떤 애는 오래 살지? 하는 질문들이 상당히 사람들의 호기심을 호기심을 건드렸고, 그 와중에 이런 질문들을 던지게 되는 거죠. 이렇게 오래 사는 애들은 뭔가 다른 얘들을 오래 살게 만드는 특별한 유전자가 존재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들을 사람들이 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이 단순히 다양한 생명체를 이해하면서 생긴 그냥 단순히 호기심이라기보다는 인간에게도 그런 일들이 존재해요. 생각보다 장수 마을이라는 것들 여러분들이 들어본 적 있을지 모르겠지만, 장수 마을이라는 게 있고 그 마을에 사는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좀 수명이 길거든요. 오래 살거든요. 그리고 그런 것들은 되게 태초부터 알려져 있었어요. 그래서 저 마을에 뭐 물이 좋다더라, 저 마을에 무슨 뭐 공기가 좋다더라, 뭐 이런 얘기들은 사실 한국에만 존재하는 게 아니라 뭐 그리스의 어떤 지역, 뭐 일본의 어떤 지역, 다양한 지역들이 실제로 장수하기 좋은 환경을 가지고 있다 라고 하는 것들도 있고, 거기서 태어나는 사람들은 예를 들어 우리가 나쁘다고 하는 것들, 뭐 담배를 핀다던가 술을 많이 먹는다던가 아니면 되게 안 좋은 뭐 습관을 가지더라도 오래 사는 경우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어떤 축복을 받아서, 예전에는 그렇게 생각했죠. 어떤 축복을 받아서 오래 살 수 있게 되었다라고 생각했고, 혹은 그런 것들을 조절하는 생물학적 질문으로 바꾸면 그 사람들이 오래 살게 만드는 어떤 유전자가 이 어딘가에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들로 많이 이어져 왔던 겁니다. 그래서 그런 장수 유전자라는 것들이 존재할 거라는 생각들을 사람들이 많이 하다가, 그러면 이 장수 유전자를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으로 이어지게 되거든요. 그게 이제 우리가 생물학자들이 많이 해왔던 일입니다. 그리고 지금의 생물학이 미래에도 같은 논리 구조를 가지고 같은 방식으로 연구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지금의 생물학에서 많은 사람들이 시도하는 방식은 우리가 특정 유전자를 바꿔서 그 유전자를 바꿔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보는 일을 되게 많이 해요. 그래서 우리는 일반적으로 사람이 뭐 예를 들면 80살 살고 있는데, 이 80살 살고 있는 사람에게서 A라는 유전자를 망가뜨리게 되면 이 사람이 100살까지 살게 된다면, 그 유전자가 우리의 수명을 제한하고 있는, 우리의 나이를 결정하고 있는 유전자겠네? 라는 식으로 생각하는 방식이거든요. 그러한 방식을 뭐 어떤 유전학적 방법이라고 하고, 우리가 이제 돌연변이라는 걸 유도해서 그렇게 이제 오래 살게 만드는 회로, 짧게 살게 만드는 회로, 이런 것들을 생물학자들이 많이 이해해 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걸 함에 있어서는 우리가 많은 호기심을 뭐 다양한 생명체들이 어떤 수명을 가지고 있는지에서도 얻었고, 인간들 중에서 장수 마을에서도 얻었기는 하지만, 그러한 호기심을 장수 마을에서 얻었다고 해서 어떤 사람 데리고 와가지고 그 사람의 유전자를 망가뜨려서 연구를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사람을 대신해서 연구할 수 있는 종을 설정해놓고 연구를 했어요. 그거를 우리가 흔히 모델 생물이라고 부르거든요. 저는 이제 예쁜 꼬마 선충 연구도 했고, 뭐 지금은 생쥐 연구도 하고 있는데, 이런 여기 보이시는 다양한 뭐 식물, 뭐 파리, 예쁜 꼬마 선충, 효모 이런 것들이 너무 귀엽고, 뭐 귀여울 수 있죠. 귀엽고 그래서 연구한다기보다는 이 친구들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많은 정보를 알고 있어요. 이 친구들이 대체 어떤 유전 회로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지도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그 지도를 가지게 된 거는 사실은 어떤 면에서 우연이긴 한데, 이 친구들의 지도를 가지고 있으니까 그 지도를 통해 가지고 이 친구들을 오래 살게 만들어 볼 수도 있고, 뭐 거기에 대해서 생물학적 이해를 할 수 있죠. 그러면 따라 나오는 질문들은 내가
예쁜 꼬마 선충을 오래 살게 만든다고 사람을 오래 살게 만들 수 있을까? 라는 질문들이 따라올 수 있지만 생각보다 많은 이런 동물들과 사람의 유전자는 상당히 비슷합니다. 그래서 다른 종에서 얻은 지식을 가지고 뭐 인간에 적용할 수 있는 데까지 우리가 이제 완전히 동일하게 적용될 수는 없을 수 있지만 많은 인간의 노화의 이해를 많이 확장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어떤 욕망과 어떤 상황들을 얘기를 했지만 제가 생각하는 과학적 노화 연구의 시작은 여기 보이는 작은 벌레인 예쁜 꼬마 선충에서 시작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던졌던 질문과 동일합니다. 예쁜 꼬마 선충의 수명은 30일밖에 안 돼요. 평균 수명 한 20일 정도 되고 최대 수명 30일인데 이 친구를 우리가 예를 들면 1년 살게 만들어 보자 라는 꿈을 가진 사람이 있었다고 쳐요. 그러면 뭐 어떻게 1년 살게 만들 건데 뭐 이런 생각할 수 있지만 어떤 유전학적인 방법론으로 생각을 하면 정상 선충에다가 여기에 보이는 30일 최대 살고 평균 20일 사는 이 친구에서 어떤 A라는 유전자를 망가뜨렸더니 이 친구가 오래 살게 되었다 라는 것들을 발견하게 되는 되게 사례가 있었거든요. 처음 되게 1990년대 그래서 그 유전자를 우리가 AG1이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나이 1번 유전자. 그래서 그 나이 1번 유전자가 망가지게 되면 예쁜 꼬마 선충이 2배 정도의 수명이 길어지게 되었습니다. 그걸 보고 사람들이 우리가 지금까지 운명이라고 생각했던 우리의 나이, 그 완전 정해져 있다고 생각했던 나이라는 게 단 하나의 유전자를 바꿈으로써 바꿀 수 있다면 생각보다 우리가 노화를 조절하는 일이 쉬운 일은 아닐까?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다는 거예요. 뭐 근데 답은 쉬운 일은 아니지만 여기서 그런 생각을 하게 되면서 그전까지는 노화를 연구한다는 게 과학적인 질문이 아니었어요. 많은 사람들한테 노화는 그냥 뭐 처해진 운명이었는데 이런 연구 이후로 사람들은 노화를 연구하기 과학적으로 연구하기 시작했다라는 새로운 세상에 살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은 노화의 다양한 특징들을 밝혀내게 되거든요. 노화의 특징들은 이런 겁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우리의 그 생명체를 되게 자세히 관찰하다 보면 노화에 따라서 어떻게 변해가는, 증가하는 것들을 우리가 많이 이해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증가하기만 하면 그게 그 노화 그 자체의 원인은 아닐 수 있어요. 노화의 결과물일 수도 있고 그게 뭐 노화 자체와 반드시 연결되지 않은 걸 수도 있는데 우리가 노화로 인해 증가하는 것들을 우리가 어떤 조작으로 인해서 가속화시키면 노화가 가속이 되고 만약에 이렇게 증가하는 것들을 진행을 늦추게 되면 노화를 개선할 수 있으면 그게 노화의 원인일 수 있거든요. 이러한 심플한 그런 전제를 가지고 노화의 원인이 무엇일까를 찾아가는 연구들을 사람들이 되게 과학자들이 한 30년 정도 열심히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30년이라는 게 되게 길어 보이죠. 근데 과학의 역사에서 보면 상당히 짧은 시간입니다. 노화라는 과학이 실제로 이제 성숙한 과학의 영역까지 뭐 들어갔다라고 생각하기는 좀 어려워요. 많은 노화 연구자들이 늘어나고 있지만 그래서 그런 걸 통해 가지고 우리의 염색체라는 것들이 상당히 불안정하고 그리고 제가 연구를 했던 텔로미어라는 것들이 나이가 들수록 점점 마모된다는 것도 알았고 그리고 뭐 어려운 얘기겠지만 후성 유전체가 바뀌고 뭐 우리 단백질들이 되게 정상 구조를 만들고 있어야 되는데 그게 망가져가고 그리고 세포들이 영양을 잘 감지해서 반응해야 되는데 그 영양 감지들이 문제가 생기고 세포의 에너지 공장이라고 하는 미토콘드리아가 맛이 가고 그리고 제가 지금 연구를 많이 하고 있는 노화세포 뒤에 얘기를 하겠지만 노화세포라는 게 늘어나고 그리고 우리의 재생과 우리의 그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우리 몸에 있는 줄기세포라는 것들이 점점 고갈이 되고 세포세포 간의 의사소통들이 많이 바뀐다 이런 것들을 사실은 되게 큰 범위에서 노화의 원인이라고 지목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을 조절하면 우리는 노화를 조금씩 늦출 수 있는 거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계속 사람들의 사고가 확장되고 있고 처음에 그 노화의 특징이 밝혀진 이후부터 과학은 멈춰있지 않으니까 계속 새로운 기술이 발견되고 되게 다양한 이론들이 싸우는 게 이제 과학의 그 현장인데 그 현장 속에서 노화의 특징의 확장판들이 새로 나오게 되는 등 노화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이해가 많이 확장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우리가 생물학적으로 노화를 많이 이해를 하고 있다면 이를 기반으로 우리가 정말로 노화를 한번 치료를 꿈꿔볼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지금 세상 속에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 걸 생각하기 전에 우리는 이것부터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은데 여러분들 인류의 최대 수명이 몇 살인지 모르시죠? 인류의 최대 지금 수명은 기네스북에 나온 기록은 122세 플러스 몇 개월이에요. 그래서 거의 뭐 그래서 사람들이 120세가 인류의 수명의 한계라고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논쟁을 되게 많이 했어요. 인간 수명에 정말 한계가 있냐 없냐. 어떤 사람들은 수명에 한계가 있다라고 주장하고 어떤 사람들은 뭐 우리가 그 지금 인간 수명을 측정하게 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아직까지 한계가 얼마인지를 보기에는 데이터가 부족하다는 얘기를 많이 하지만 어찌 되었든 간에 지금은 122세가 최고 기록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122세까지 살 수 있을 것 같으세요? 여러분들 122세까지 살 수 없을 가능성이 크거든요. 이대로 그냥 살아가면. 그러니까 최고 기록이겠죠, 아무래도. 그래서 우리가 122세라는 것들은 우리가 그냥 아무것도 안 했을 때 유전자의 축복을 받고 태어났다고 하면 갈 수 있는 거의 최대치에 가까운데 우리가 생각하는 노화의 치료라는 거는 저런 유전자의 축복을 받고 태어난 그 122세 최소한 저 정도까지 축복을 안 받은 사람들도 저 나이대까지 살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들이에요. 그런 것들의 대표적인 것들로 여기 보이는 아까 모델 동물이라고 했던 뭐 예쁜 꼬마 선충, 초파리, 생쥐들 이 생쥐들까지 포함해가지고 다양한 종에서 어떤 약을 먹이기만 해도 수명이 늘어나는 케이스들이 상당히 많이 밝혀지기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실제로 우리의 노화를 늦출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들을 사람들이 많이 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저러한 약들은 아까 설명을 드렸던 노화의 특징이라고 하는 것, 나이가 들수록 증가하고 노화의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는 다양한 요소들을 저런 약들이 뭐 한 개를 막는 경우들도 있고 동시에 이제 네 개의 뭐 노화의 특징을 막는 경우들도 있고 다양한 노화의 특징들을 저런 약들이 조절을 해버릴 수 있다라는 것들을 현대 생물학이 열심히 밝혀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어떤 긍정적인 희망을 좀 가지기 시작한 것 같아요. 지금 긍정적 희망이라는 건 어떤 거냐면 우리가 지금 노화를 이렇게 생물 모델을 이용해서 연구를 하고 있지만 인간한테 약으로 처치를 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마치 우리가 당뇨병 걸렸을 때 인슐린을 처방하고 뭐 심혈관 질환 걸리면 여기 보이는 스타틴이라는 약을 치는 것처럼 노화라는 거에다가도 어떤 약을 칠 수 있는 우리의 정보들이 좀 쌓여가기 시작한 거 아닌가? 라는 생각들을 사람들이 긍정적으로 하기 시작했고 그런 걸 하게 된 뭐 가장 큰 뭐 실험 중에 하나는 여기에 있는 이 테임이라는 프로젝트인데요. 이 테임이라는 프로젝트는 원래는 당뇨병에 쓰던 치료제인 메포민에 대한 얘기입니다. 메포민은 2형 당뇨병이라고 하는 당뇨에 쓰는 약인데 이 약을 그 당뇨병이 없는 사람에게 치는 것과 당뇨병에 걸렸는데 메포민을 먹는 경우와 이 약을 먹지 않은 미약, 플라시보를 먹은 사람들을 비교를 해봤더니 이상하게 당뇨병에 걸리면 건강이 안 좋고 일반적으로 더 빨리 죽거든요. 근데 당뇨병에 걸렸는데 메포민을 먹은 그룹이 더 사망률이 더 떨어지는 결과를 본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이 메포민이라는 약을 아까 보여드렸던 그 예쁜 꼬마 선충 생쥐 이런 데서 수명이 늘어난다는 연구를 해오고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오래 살게 된 이유는 메포민이 노화를, 그러니까 당뇨를 막아서 만도 있겠지만 노화를 억제해서 그럴 거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메포민이라는 약을 그 당뇨병 환자가 아니라 일반 사람들한테 치게 되면 노화 속도를 늦출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으로 메포민으로 에이징을 막겠다는 그 테임이라는 프로젝트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 아마 한 2년 정도 남았나? 2년 정도 후에 임상시험 결과가 처음으로 나오게 될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실제로 이제 노화를 치료하겠다는 임상시험을 이제 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서 사람들은 되게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실제로 여기 MIT 테크놀로지 리뷰라고 되게 새로운 기술을 리뷰하는 잡지에서도 노년은 끝났다라는 되게 그 자극적인 제목의 어떤 기사를 내기도 했고 여기에 보이는 이제 제프 베조스나 이제 래리 페이지 같은 되게 돈이 많은 부호들도 노화를 치료하겠다는 회사들에 되게 많은 투자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 것뿐만 아니라 실제로 여기 보이시는 영국 생명과학 10년 비전이라는 게 있는데 국가적으로도 그러니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인 선진국들이 되게 다양한 자기들의 국가에서 어떤 생물학적 연구를 해야 되냐라는 다양한 미션들을 거는데 영국의 경우에는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가 종식된 이후에 앞으로 10년 동안 어떤 연구를 해야 되냐라는 미션을 7가지 걸었는데 그중에서 6번을 보시면 되게 다양한 것도 다 중요한 거거든요. 조기 암을 진단하고 새로운 치매 치료를 하고 다 중요한 일들인데 여기에 보이는 노화의 생물학적 원인을 이해를 하는 것을 중요한 목표로 걸기도 하는 등 실제로 이게 많은 사람들의 이제 가시권에 들어오기 시작했고 정책적으로 사람들이 고민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실제로 생물학자가 될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분들이 되게 노화라는 분야를 되게 고민해서 연구하기에 좋은 시기라고 저는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하는 첫 번째 목표는 이런 거예요. 첫 번째 목표는 우리가 지금 우리의 수명 곡선은 정해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축복받는 유전자든 아니든 간에 어쨌든 간에 사람으로 태어났고 사람으로 태어났으면 어느 정도의 평균 수명을 가지고 있고 최대 수명과 뭐 어떤 좀 빨리 죽는 경우들 같은 이런 정규분포 곡선을 가지고 사람들의 수명 분포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만약에 치료를 상당히 의료를 되게 열심히 케어를 해가지고 수명 그러니까 사람들이 죽는 이유에는 노화와 꼭 노화와는 관계없이 뭐 암 때문에 죽을 수도 있고 다양한 원인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잘 막으면 많은 사람들이 최대 수명에 가깝게 살아가게 될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하게 되는 거는 노화를 막은 건 아니잖아요. 만약에 우리가 노화 연구하는 입장에서 노화 치료제를 만들어낸다면 다양한 노화 치료제의 조합으로 우리가 몇 살까지 살게 되는 새로운 곡선을 살게 될까? 라는 것들이 지금 사실 사람들이 많이 관전하고 있는 그리고 새롭게 꿈꾸고 있는 세상 속에 있는 얘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어떤 그 메포민에 대한 하나의 얘기를 했지만 사실은 사람들이 노화 과학자들이 진지하게 노화를 치료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전략은 지금은 일단은 네 가지 정도의 전략이 제시되고 있어요. 첫 번째는 아까 그 젊은 피를 가지고 목욕했다는 그 엽기적인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게 되게 웃긴 생각만은 아닌 게 왜 그러면 젊은 개체는 젊을까에 대한 질문이 젊은 피에는 젊게 만드는 물질들이 떠다니고 늙은 피에는 늙음을 유도하는 물질들이 떠다닐 거다라는 생각들이 예전에는 그냥 그건 팩트가 아니고 상상인 거라고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실제로 여기 보면 젊은 마우스와 늙은 마우스의 혈관계를 연결해가지고 되게 잔인한 실험인데 혈관계를 서로 소통하게 만들면 젊은 마우스는 더 늙게 되고 늙은 마우스는 더 젊게 되는 현상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혈액 속에 있는 어떤 물질들이 어떤 개체의 수명을 조절할 수 있을 거라는 사람들이 가능성을 보면서 젊은 피에서 유래한 인자가 사람의 그 개체 수명을 바꿀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었고 두 번째로 사실 많은 사람들이 건강하게 오래 살고 사람들의 수명을 조절하는 가장 쉬운 방법 중에 하나로 운동이 많이 제한되고 있고 거기에 더해가지고 우리가 뭐 적게 먹는다던가 혹은 어떤 영양소를 뭐 조금 어떻게 섭취한다던가 그런 방식들로 우리가 오래 살 수 있다는 얘기들은 사실 다양하게 나오고 있거든요. 이걸 종합적으로 얘기하면 대사를 조절해가지고 우리가 오래 살 수 있는 방법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세 번째는 지금 많이 각광을 받고 있는 건데 우리 세포가 이제 나이가 들어서 이제 점점 상태가 바뀌어서 안 좋아지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극단적으로 오래 살기 위해서는 그런 세포의 나이를 되돌려서 젊은 세포로 만들 수 있으면 우리가 다시 젊어질 수 있을 것 같잖아요. 나이 들어서. 근데 그건 예전까지는 정말 말이 안 되는 얘기 아닌가? 라고 생각을 해왔었는데 여기에 보이는 iPS라고 하는 만능줄기세포라고 하는 만능분화줄기세포죠. 라는 것들이 노벨상을 받고 많은 사람들이 iPS에 대해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완전히 분화가 끝난 세포도 줄기세포로 되돌릴 수 있는데 나이가 든 세포도 젊은 세포로 돌릴 수 있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많이 하기 시작했고 실제로 그런 일들이 약간의 가능성을 보이는 시기를 여러분들은 살고 있어요. 그 되게 가장 최근의 얘기들이죠. 그리고 제가 연구하고 있는 나이가 들면 특이한 세포들이 상당히 많이 쌓이게 되는데 여기에 보이는 노화세포라는 게 점점 나이가 들수록 축적되는 일이라는 것들이 있으니까 나이가 들어서 쌓이는 노화세포를 제거해주면 우리가 오래 살 수 있을 거다라는 컨셉으로 많은 사람들이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노화세포는 우리가 세포를 밖에 체외해서 배양을 할 수 있거든요. 체외해서 키우게 되면 젊은 세포는 여기에 보이시는 것처럼 되게 표면을 많이 채우고 있고 되게 깨끗해 보인다면 나이 든 세포는 뭔가 이상하게 생겼죠. 여러분들이 세포 생물학을 안 해봤지만 그래서 나이 든 세포들이 정말 있다는 건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고 이런 나이 든 세포들이 실제로 나이가 들수록 많이 쌓여간다는 것도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었어요. 그러면 이런 걸 보면 여러분들은 이렇게 많이 쌓여가는 나이 든 세포들을 제거한다면 정말 어떤 좋은 효과가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여러 가지 원인들이 많이 밝혀졌었는데 저렇게 노화된 세포가 쌓이는 이유 중에 하나는 여기 보이는 염색체 끝에 있는 텔로미어가 점점 닳아 없어져서 세포가 이제 더 이상 불연하지 말아야지 늙어야지 라고 결정하는 세포 내에 타이머가 있다라는 처음에 이제 뭐 노벨상을 받기도 했던 텔로미어 케이스가 나오면서 우리 몸의 세포는 자기의 나이를 알고 있고 자신이 언제 늙을지 알고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이 뭐 많이 유행을 하기 시작했었죠.
근데 이제 저런 텔로미어 손상만이 아니라 세포가 나이가 드는 경로는 되게 다양하게 존재를 하거든요. 실제로 DNA가 많이 우리가 살다 보면 많이 망가지게 되고, 실제로 뭐 종양암을 일으키는 유전자가 발현을 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노화된 세포가 되기도 하고, 어떤 경우에는 우리가 바이러스에 감염되게 되면 노화세포가 많이 생기는 등 우리의 삶의 방식과 혹은 우리가 되게 다양하게 감염되는 질환들에 의해서 노화가 되게 가속화, 노화세포라는 게 생기고 노화가 가속화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노화세포의 우리는 특징들을 상당히 많이 이해하고 있고, 이런 노화세포의 특징들을 이해한 걸 토대로 우리는 노화세포를 컨트롤하고 싶어 해요. 그러려면 노화세포가 노화의 원인이어야 되잖아요. 실제로 근데 노화세포를 만들어가지고 체외해서 마우스에 주입을 하게 되면 마우스가 상당히 빨리 늙게 돼요. 그리고 노화세포는 또 다른 흥미로운 특징이 있는데, 노화세포가 우리 몸에 대다수를 차지하는 건 아니에요. 일부가 노화세포가 되는데, 노화세포는 다양한 분비물을 내서 주변 세포를 노화세포로 감염시킬 수 있거든요. 그래서 노화세포가 늘어 점점 우리 몸에서 쌓여갈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노화세포가 사실 죽다 만 세포라고 사람들이 비유를 많이 하는데, 좀비가 물어뜯으면 주변 세포를 좀비로 감염시킬 수 있는 것처럼 노화세포도 그런 걸 한다라는 게 노화세포에 대해서 많이 밝혀진 일들이었어요. 그래서 이런 노화세포가 분비하는 물질들을 우리가 잘 관리하는 것들이 중요한 전략이 될 수도 있을 거고, 이 노화세포가 처음에 쌓이게 되는 장기에서 다른 장기로 전염이 될 수 있으니까 노화세포가 쌓이지 않도록 처음부터 관리하는 일이 정말 중요한 일이 될 수도 있겠죠.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노화세포가 왜 나쁘고 어떻게 나쁜 걸 알고 있으니까,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노화세포를 잘 도려내면 될 텐데, 우리가 딸기에서 썩은 부분 도려내려고 하면 안 좋은 부분만 도려낼 수 있는 게 아니라 좋은 부분도 같이 도려내게 되잖아요. 이런 문제가 노화세포를 도려내는 데에도 같이 걸려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어려운 질문이긴 하지만, 노화세포만이 가지고 있는, 노화세포는 세포가 다른 상태로 바뀌어가는 거기 때문에 노화세포만이 가진 특징이 있거든요. 그래서 노화세포가 가진 약점을 우리가 생물학적으로 이해하고 그런 것들을 처치할 수 있는 약물들을 처리를 하게 되면 우리가 노화세포를 제거를 할 수 있는 전략들이 가능해지는 겁니다. 마치 이건 암세포를 제거하는 거랑 비슷해요. 암세포는 암세포만이 가진 특징이 있고, 그래서 우리가 화학적 항암제라고 하는 걸 치게 되면 암세포만을 특이적으로 죽일 수 있는 방법들이 있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노화세포가 여기에 딱 정상세포도 사이에 모여있지만 이 노화세포만을 죽일 수 있는 다양한 약물들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노화세포를 이렇게 죽일 수 있는 전략들이 생물학적 방법뿐만 아니라 다양한 이제 뭐 나노 몰레큘 공학적 방법들이 접목되면서 노화세포를 제거하는 방법들이 상당히 많이 쌓여가고 있습니다. 그 실제로 그런 방법들이 우리 노화 속도를 늦추는 방법으로 연구가 되고 있진 않고, 아직 임상시험이 되고 있진 않고, 임상시험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막 코비드에 감염된다던가 어떤 다양한 질환에 걸리게 되면 노화세포가 많이 쌓이게 되는데, 그런 노화세포가 많이 쌓이는 것들을 관리를 하게 되면 그런 질환들을 관리할 수 있다는 측면으로 임상시험이 되고는 있어요. 그러나 이런 실험들이 정말로 이후에는 여러분들의 노화 속도를 관리하는 방식으로도 진행이 될 수 있을 거다 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 40분이라고 안내받았는데 약간 5분 짧게 끝내야 돼서 뒤쪽을 좀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노화세포에 대해서 이해를 하다 보면 노화세포가 가지고 있는 노화세포의 표면 단백질에 대해서 이해를 하게 되었거든요. 이거는 우리가 백신을 만드는 거랑 되게 비슷해요. 우리가 백신을 만들어서 노화세포가 처음부터 쌓이지 않도록 예방을 할 수 있는 방법들도 가능하다라는 것들이 나오면서, 우리가 여기에 보이시는 노화세포가 미리 노화세포만이 가진 어떤 표면 단백질을 막는 항체를 만들어서 미리 주사를 맞게 되면 노화세포가 쌓여가는 것들을 우리가 제어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하게 되면 우리는 노화세포가 축적되어 있는 것들을 이런 식으로 노화세포 치료제로 제거를 해서 정상적인 조직으로 만들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미리 처음부터 노화세포 예방 백신을 처리해서 우리의 수명을, 우리가 건강하게 더 오래 살 수 있도록 관리하게 만드는 일들도 가능하다라는 것들이 지금 현대과학이 제시하고 있는 사실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얘기를 하면, 실제로 우리가 제가 되게 많은 얘기를 했지만 노화는 여전히 아직은 질병은 아니거든요. 여러분들이 자연스럽게 늙을 걸 알고 있고, 여러분들은 오래 살고 싶은 욕망이 제 강의를 듣고 생겼으면 좋겠지만, 아닐 수도 있지만, 근데 노화가 질병이 되지 않으면 어차피 노화를 치료하겠다는 치료제는 처리할 수 없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논쟁을 하고 있습니다. 노화
자체를 치료할 수 있는 거는 되게 중요한 전략이고 많은 사람들의 건강을 개선할 수 있으니까 노화를 질병으로 우리가 명명을 해서 노화를 치료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노화가 질병이 되면 그 노화라는 질병에 걸린 사람들을 어떻게 뭐 계급적으로는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여러 가지 문제들이 사회적으로 걸려 있고 이걸 단순하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 라는 얘기들이 첨예하게 논쟁을 하고 있지만 여전히 노화를 관리하는 일은 많은 사람들에게 매력적으로 다가오고 있어요. 그래서 아직 노화가 치료는 아니지만 다양한 기업들이 노화 치료 시대를 대응을 해서 노화를 치료하겠다는 걸 자신의 회사의 비전으로 목표로 제시를 해서 많은 회사들이 미국의 뭐 스타트업들 실리콘밸리에서 생겨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제가 이 강의에서 노화 얘기를 하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늙진 않았지만 여러분들이 미래에 살게 될 세상에서는 정말로 노화를 치료하고 노화를 관리하고 그런 일들이 되게 중요한 질문이 될 것이고 그런 걸 목표로 거는 회사들이 더 많아질 것이다 라는 얘기를 반드시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얘기를 하면 지금 뭐 엔비디아 뭐 주가나 뭐 여러 얘기들도 많고 엔비디아가 지금 AI 시대 이후에 상당히 큰 화제가 되고 있잖아요. 근데 여기에 보이시는 엔비디아 CEO인 젠슨 황이 만약에 자기가 처음부터 다시 시작한다면 과학이 가장 복잡한 분야인 생물학에 대해서 자기가 하고 싶다 뭐 이런 얘기를 한 적 있어요. 근데 뭐 저는 생물학 뭐 너무 좋아하고 여기 있는 분들도 생물학에 대해 생각을 많이 하게 될 텐데 저는 생물학에서 가장 복잡한 분야가 뭐냐라고 질문을 하면 결국에는 여전히 우리가 풀지 못한 숙제가 가장 복잡한 분야와 관련이 있다고 생각하고 그게 노화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런 노화에 대해서 도전을 해서 노화 앞으로 미래에 노화를 우리가 진짜로 진단하고 치료가 가능한 미래를 살 수 있게 되었으면 좋겠다 라는 얘기로 제 강연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